더 맛있게, 더 향기롭게 커피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커피 헌터들의 기술 수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로스팅이나 뭐 이렇게 추출, 이 기술적인 요소는 세계 어디 나가도 뭐 뒤지지 않는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섬세함, 그리고 어떤 그 집념, 그리고 이제 맛에 대한 어떤 추구성,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뒤지지 않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커피 헌터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내는 실력이 있군요. 그러나 무엇보다 커피 맛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선하고 좋은 재료, 바로 커피 생두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 4년 사이에 이 커피 무역업계에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의 공급이 수요에 달리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 커피 헌터라는 그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각 세계 각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 맛을 찾기 위해서 농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커피 헌터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커피 산지겠죠.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위 2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의 지역에서 자라는데 이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합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국 순위를 보면 부동의 1위는 남미 브라질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상위 10개국 안에 당당히 자리매김한 아시아 3국입니다. 아시아권의 강세에 문득 호기심이 생기는데, 같은 아시아권인 우리나라에선 커피가 생산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나무가 재배가 돼요? 네, 기후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커피나무가... 몰랐는데? 몰랐는데? 전혀. 아니, 몰랐어요. 커피나무가 재배되고 있었나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에서 열대식물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식물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저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 희한하게도 생겼습니다. 열대식물이 신기하면서 낯설기만 한데요. 이 열대 정원 안에선 눈에 띄는 것만 보기에도 벅차 보입니다. 특이한 생김새를 가지지 않은 식물들은 그저 지나치게 마련이죠. 그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한켠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분명 커피나무였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을 경우에는 아, 이게 커피나무냐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질문도 저희한테 이제 이거 직접 종자를 따서 이제 먹을 수 있냐고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이 식물원이 문을 열었던 것은 1989년. 뜻밖에도 커피나무는 그때부터 식물원의 터줏대감이었다고 하는데, 비록 관상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커피나무가 살기 시작한 지 언 20년이 넘은 셈이죠. 그리고 2011년,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또 다른 커피나무가 있습니다. 화산토와 해양풍을 믿고 한반도 제주 땅에 커피를 심은 커피 헌터. 사다리 무게도 버거운 농사꾼. 그래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제주 커피 농장의 노진희 씨, 바로 이 사람입니다. 비닐하우스를 걷자 그녀의 커피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노지재배가 가능한 제주도지만 겨울만큼은 최저 온도를 맞춰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울을 온실에서 놔야 하고 나머지 계절엔 충분한 햇빛과 통풍을 위해서 밖에다 내놓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과 관리가 쉬운 화분에 커피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